우리가 아버지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높이 서 있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높임이 서 있는데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저 병든 채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반드시 그걸 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내가 병들었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죽었다 이걸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구나. 내가 그 십자가를 잡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평강이요. 이걸 아는 것이 진실로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길이 있습니다. 가톨릭 천주교는 10억이 있답니다. 개신교는 겨우 7억이 있습니다. 가톨릭 천주교는 뭐합니까? 평화가 없는데 가짜 평화, 평화를 외칩니다. 가짜 평화, 가짜 구원을 외칩니다. 없는 연옥을 만들어 놓고 돈을 많이 내면 죽은 사람이 천국에 올라간다. 이런 가짜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짜가 많고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그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살았다고 그럽니다. 살려 못했는데 성경과 너무나 차이가 있고 성경에 없는 것을 믿고 있는데 그들은 살았다고 그럽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아마 약 20억 될 겁니다. 20억. 이슬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단들. 20억, 30억도 될 겁니다. 그들은 살았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이렇게 믿음이 황폐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타락한 거.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함을 받으라. 진정으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할 마음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회개가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반드시 내가 죽었다. 이걸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있다간 반드시 지옥에 간다. 이걸 아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붙잡습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가 빛의 길, 축복의 길, 진정으로 사는 길,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진짜 복을 받아야지. 어째 가짜 복만 그렇게 받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연약합니다. 이렇게 잘 속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속이는 사람도 바로 우리를 속이는 이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귀신들의 할 일은 속이는 것. 반드시 속입니다. 절대로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노래를 불러야지. 날마다 세상 노래, 이단 노래를 부르면서 괜찮다고 그럽니다. 괜찮다, 괜찮다.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어찌할 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지. 아무것도 없으면서, 아무 믿음도 없으면서 편안하다 합니다. 반드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저도 17년 전에는 그저 괜찮다 괜찮다 했습니다. 기복 노래만 부른 것입니다. 기복신앙. 그러나 저는 십일조는 잘했습니다. 기복신앙은 일단 십일조는 잘합니다. 자기 복 받기 위해서 십일조 신앙은 있는 사람들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십일조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평강, 없는 것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습니다. 개신교에 너무나 많습니다. 진정으로 진정으로 온전히 따라가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아무거나 괜찮다 하는 거, 이거 바로 귀신의 가장 큰 작전입니다. 사탄의 작전. 구약 때도 그랬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바벨론의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괜찮다 괜찮다 하는 거 모르십니까? 괜찮다 괜찮다 하는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전부 다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 괜찮지 않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괜찮지 않다. 아직 이룬 것이 아니다. 그저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나는 죄인 중에 계시노라. 진정으로 산 사람들은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찌할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애절하게 애타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돌이 날라와도 복음을 전하고 어찌하든지 죽으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죽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은 것입니다. 이 땅을 하직한 순간 다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사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들, 거룩한 예배자들은 살아납니다. 바로 그 길에 있어야 됩니다. 그 예배자의 길에 진정으로 온전한 그 초대교회의 답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일곱 교회 중에 그 빌라델피아 교회, 그 교회만 살았습니다.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충성해야지 면류관이 있고, 충성해야지 믿음이 있고, 충성해야지 팔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괜찮다기는 다 귀신에 속은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주장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는데 어찌 귀신에 속습니까? 가짜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가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뭘 분별하지 못하겠습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간절합니다. 애탑니다. 어찌 살릴까? 저들을 어찌 살릴까? 오늘도 주의 나라를 어찌 세울까? 오직 여기에만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들 맞습니다. 어찌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어찌 하늘나라가 생각나겠습니까? 저도 17년 전에는 하늘나라에 관심 없었습니다. 내일도 힘든데 어찌 내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나아갑니까?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간절한 마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마음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내 마음에 오실 때 십자가의 감동으로 날 위해서 죽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널 위해서 죽었단다 오실 때 모든 것이 다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간절하게 애타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천국이 너무나 그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찾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너무나 간절합니다. 죽어있는 것이 너무나 많고 황폐된 이 복음이 너무나 많고 여기에 애탑니다. 왜 복음이 이렇게 황폐되어 있을까? 왜 이렇게 다 망해 있을까?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 망해 있을까? 왜 가짜들이 너무나 많을까? 왜 진짜 복음이 없을까? 날마다 제 마음이 이렇게 17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애탑니다. 그래야요. 저는 10의 80조를 합니다. 대부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80조를 드리고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다. 왜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돼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돼야지 진정으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아무거나 믿음이 아니다는 거 이걸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거나 믿음이 아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도 바울처럼 진정으로 그 신약의 역사처럼 그렇게 하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도 디모데처럼 그렇게 나아가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나아가라. 이같이 하라고 합니다. 이같이. 그래야 사도 바울은 나처럼 해봐라. 제발 좀 나처럼 해봐라.
그 마음을 압니다. 저는 그 마음, 그 애절한 마음 정말 분통하고 정말로 정말로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그 분통하고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 압니다. 제발 좀 이같이 해봐라. 그래야 산다. 초대교회는 아무나 예배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영접했다고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3년 동안 가르치고 이 모든 것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이제 지킬 수 있느냐? 너가 진실로 이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느냐? 너가 행할 수 있느냐? 이럴 때 초대교회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온전히 지켜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나 받아들입니다. 아무나 받아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황폐되고 교회가 문제가 많고 온전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아무나 받아들입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괜찮아 괜찮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온전한 것을 온전한 것만 해야 됩니다. 온전한 것. 그래요.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합니다. 이단, 즉 이방인들, 믿음 없는 사람들 멀리하라. 그런데 다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전부 다? 안 됩니다. 우리는 진실로 초대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요. 이렇게 사람 앞에 비춰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정으로 그 십자가를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명령인 것입니다. 이같이 비치게 하여.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건데 우리는 이같이 하지 않고 저같이 합니다. 저같이. 이단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처럼. 기복신앙처럼. 이방인처럼 한다. 그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건데 우리는 저같이 세상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칩니다. 되겠습니까? 반드시 가짜 복음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가짜 복음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선한 행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반드시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행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다 하고 끝까지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력을 다 맞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바로 이같이 했습니다. 이같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같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믿음이 있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진짜 구원이 있고 사도 바울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진실로 선한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우리처럼 악한 싸움을 싸웠겠습니까? 악한 싸움. 아무것도 못했으면서 그저 아무거나 받아들이고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예를 써야지. 그저 태평하면서 뭐가 있겠습니까? 절대 아무것도 없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가짜 복음에서 돌이켜야 복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의 달려갈 길은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진정으로 사도 바울처럼 나도 달려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 내가 진실로 아침 일찍 깨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가?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사람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찾았습니까? 평생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겠습니까? 날마다 불러도 애걸복걸해도 오실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 진실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배운 자들 그들은 진정으로 선한 싸움과 악한 싸움이 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탄식하시기 때문에 함께 탄식합니다. 왜 탄식합니까? 괜찮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괜찮지 않고 우리 가족이 괜찮지 않고 내가 아직도 괜찮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괜찮지 않고 우리 교회가 괜찮지 않고 모든 것 다 괜찮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잡아가는 것. 탄식하는 것.
아버지께서 탄식하는데 어찌 자녀들이 탄식하지 않고 괜찮다 하겠습니까? 죽은 사람들의 노래는 괜찮다 하고 세상의 평화, 없는 평강, 가짜 복을 그렇게 바랍니다. 반드시 온전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가 항상 그 살과 피를 먹는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날마다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로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라는 것 반드시 우리가 여기에 마음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산 사람들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집니다. 예수에 붙잡힌 사람들, 십자가 사랑에 붙잡힌 사람들, 이렇게 진정으로 십자가를 배운 사람들은 날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구합니다. 반드시. 왜 그럽니까? 절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로 합니다.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다 하는 거. 전심전력하고 전부를 하지 남겨놓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 절대로 재물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십일조 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 드릴 마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마음도 없고 그래서 공예배도 다 참석 못합니다. 새벽을 깨우지도 못하고 늘 복음을 전하지도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저 세상 먹고 사는데 전심전력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먹고 사는데 전심전력했습니까? 데모데가 그랬습니까? 브리스가 아굴라가 그랬습니까? 뭘로 그랬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방만드는 가업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온 모든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집이 교회였고 그들은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전부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배워야지 어찌 가짜 복음을 배우겠습니까? 진실로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반드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 즉 생명이 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이런데 또 아무것도 안 하시겠습니까? 말씀이 이런데 기도하십시오. 어찌 저는 순종하지 않습니까? 어찌 저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반드시 십일조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한 것입니다. 전부 다 해라. 그렇기 때문에 기본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오직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읽어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주라. 복음을 전하라. 진실로 그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경의 법을 전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디모데야. 반드시 진실로 이 신약 성경을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읽어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온전한 것을 전파하려면 온전한 마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가 진실로 잘 가르쳐야지, 진짜 복음을 전해야지. 그들이 또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늘 가짜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짜 복음을 전합니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온전한 것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늘 잘못된 것을 하기 때문에 폐역한 세대가 맞는 것입니다. 다 망한 것입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로 고난을 받으라. 뭡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많은 반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늘의 온전한 그 생명을 전하면 반드시 반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뚫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뚫고 나가면 우리가 그렇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를 펴고 저 하늘까지 날아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반드시 우리가 이제 그 법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야지 절대 구약의 법으로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법으로 신약이 되겠습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반드시 우리가 거기에 충성된 자가 돼야 되는 것, 순종을 이루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이, 그래야 구원의 관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그 뜻과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자, 진실로 수고하는 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으로 나아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광의 관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수고하지 않는 자들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 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한 나무마다 다 불에 던져지니라. 반드시 불에 던져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모든 것들이 다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야 모든 말씀이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이 말씀 다르고 저 말씀 다르면 이 말씀이 다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드시 이 말씀 하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말씀 하에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한 말씀으로 띄어가지고 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새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변한다는 것입니다. 새 피조물, 그렇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순종하여 행하라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께 합당하게 생활하라. 탐심을 버려라. 믿음을 지켜라. 서로 짐을 지라. 참되라. 경건하라. 옳게 행동하라. 정결하라. 믿음의 덕을 기치라. 환용을 베풀라. 용납하라. 용서하라. 배우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하십니다. 배우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여러분은 그렇게 행합니까?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행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면 행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불러본 적이 없는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겠습니까? 불러야 오시지 않겠습니까? 불러야지. 소금을 넣어야 짜지 않겠습니까? 빛이 비춰야 어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없어지는데, 빛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되겠습니까? 평화가 없는데 어찌 평화가 있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바로 디모데에게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모든 성경에 이 믿는 자들이 다 나갔습니다. 전부 다 나아갔지. 저는 못해요. 저는 안 해요. 이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바로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나 이 명령을 지키지 않냐면 흠도 있고 책망이 많다는 것입니다. 책망이 많다. 되겠습니까? 책망이 많은데. 처음 사랑이 없도다. 이거 다 책망받을 말입니다. 처음 사랑이 없으면 뭡니까?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기복신앙. 그냥 종교입니다. 처음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져야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는 것은 전부 다 그저 종교의식을 따름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행위들 뿐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온전한 것을
바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진정으로 이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 살리라. 반드시 우리가 이제 이 일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념을 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념을 주로 돌이키는 것. 믿음은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이키고 그렇게 믿음은 진정으로 그 팔복의 사람으로 돌이키는 것. 이겁니다. 믿음은 팔복의 사람으로 돌이키는 것. 이 모든 걸 다하는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즉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이 모든 걸 다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살아 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주를 향한 사랑이며 주만을 위한 발걸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발걸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발걸음으로 달라지는 것. 이 사람은 진정으로 포르투장의 길을 지금 달려가는 것입니다. 포르투장의 길을 달려가니까 반드시 물된 동상이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온전한 믿음이 이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발걸음. 그러면 진정으로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당하는 복을 반드시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